페창가 리조트에는 프로 대회 개최가 가능한 골프 코스인 전이엣 페창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인 등 아시안 골퍼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으로 통하는데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다양한 난이도를 지닌 코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페창가 리조트에서는 제17회 프로암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LPGA 토너먼트에 참여하고 있는 한인 선수들도 이번 대회에 참석해 한인을 비롯한 골프 팬들과 호흡을 나눴습니다. 페창가 대해서 되게 좋은 얘기들 많이 들어서 다른 선수들한테 그래가지고 좀 좋은 기회일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참여하게 됐어요. So this is my fourth year now at Pechanga and I always look forward to playing in it. They do a great job treating us, so I'm happy to be back. You guys should all come here to the journey at Pechanga to play because this course is a lot of fun. This resort is amazing. There's lots to do. They got lots of spas. Obviously the casino. So come visit when you can. 박찬호 선수도 이번 페창가 프로암 대회에 참여해 열기를 더했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한인 팬들에게 근황을 전하며 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골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행사에 좋은 마음으로 또 좋은 사람들과 같이 좋은 이벤트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한인 여러분들이 그동안 응원해 주신 거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사실 올해가 이제 제가 데뷔한 지 30주년이에요. 사실 이틀 전이 30년 전 이틀 전에가 제가 처음 메이저리그에 이제 등판했던 그런 날이기 때문에 좀 기념되는 그러한 해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야구 쪽으로 많은 그런 이벤트라든지 일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행사를 주관한 페창가 리조트는 한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많은 방문을 당부했습니다. 4월 13일 이번 주 토요일 날 부활 콘서트도 있고 또 5월 달에는 버닝 트로트맨 공연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로 골프를 좋아하시는데 여기 저니 파창가 저니 골프장에 한번 오셔서 골프 쳐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날씨도 진짜 좋아요. 프로암 대회에 참여한 골프 팬들은 LPGA 선수들과 함께 라운딩을 즐기면서 테메큘라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만끽했습니다. 페창가 리조트는 앞으로도 프로암 대회를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고 골프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페창가 리조트가 주관한 제17회 프로암 골프 대회에는 30명의 LPGA 선수들과 150여 명의 일반인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테메큘라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